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 제품을 좀 사놨는데, 여러분,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바빠가지고 이제야 찍네요. 요거는 여러분 이제 아콘에서 나온 스트레터 2 이제 기계식 청축 키보드입니다. 요거는 가격대가 여러분 싸요. 제가 이제 너무 비싼 좀 키보드만 리뷰를 해가지고 이번에 좀 싼 걸 시켰는데, 저번에 이제 포세이돈 Z 있죠, 여러분. 아, 그거 불티나게 잘 팔렸습니다. 저희 이제 오픈방에서 이제 학생분들이 거의 다 샀어요. 그게 또 매진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1회차 때 또 한번 리뷰한 다음에 한번 막혔다가 한번 더 열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열었는데 하루 만에 또 다 매진되고, 이제 요번에 또 한번 열었는데 재고가 남았는지 그것도 하루 만에 다 매진되버렸어요. 그거는 가격대에 비해서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될 퀄리티였거든요. 제가 써봐도 마감 치절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이제 키보드였어요. 솔직히 그 위로 가격대 더 올라가면 이제 비싼 키보드 더 좋죠. 근데 가격이 2만, 그때 할인도 하더라고. 22,000원? 104키인데 그 정도 퀄리티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LED가 그리고 이러면 엄청나게 밝아요, 걔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안 파니까 그나마 좀 이제 싼 키보드 중에서 텐키니스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좀 괜찮은 걸 좀 남았습니다. 텐키니스 여러분 아무리 써도 25,000 이하로는 절대 없어요. 104키는요. 텐키니스란다. 104키. 예, 104키. 예. 텐키니스는 여러분 좀 싼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2만원대. 저번에 리뷰한테 드린 거 몇 개 있죠, 여러분. 근데 104키는 웬만하면 25,000원 밑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게 보여 샀습니다. 얘는 이제 가격대가 29,000원 아니면 28,000원 거리입니다. 28,000원, 29,000원대. 예, 가격은 계속 바뀌니까. 얘는 뭐 할인 대상이고 쭉 고정가예요. 그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시면 됩니다. 한번 열어봐야겠죠, 여러분. 이거 말고 싼 거 이제 104키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별로더라고. 그럼 차라리 3,000원엔 더 못해도 좀 아코온 키보드는 좋으니까. 제가 옛날에 텐키네스 아킨 키보드 레트로키 캡 씌운 거 이제 리뷰 있죠,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아코온 키보드는 좋아요. 얘네들은 좀 이제 이름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우선 디자인 자체가 이름 깔끔했었습니다. 깔끔, 뭐 잡다기 뭐 안 달려있고 그냥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그냥 메탈 재질 상판한 게다가 뒤에 플라스틱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이러죠. 깔끔하네요. 근데 뒤에 보시면 뭐 높낮이도 여러분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미끌림 방지 패드랑 두 개 되어 있고, 근데 밑에 상판 쪽이 여러분 그렇게 마감 재질이 뭐 엄청 고급진 건 아니에요. 그때 리뷰했던 포세이돈은 이런 밑에 마감 재질이고, 걔도 마감 재질 자체도 밑에 다 무광이었다가 엄청나게 좀 고급스러운 이제 조금 플라스틱이, 얘네들은 조금 그냥 일반 플라스틱 알죠, 여러분? 어떤 거냐면 가까이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죠? 좀 반딱반딱거리는 일반 플라스틱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딱 봐도 어떤 플라스틱인지 아시겠죠? 그런 마감 재질입니다. 근데 어차피 밑에는 안 보이니까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죠? 뭐 위에만 보이면 되잖아요. 밑에는 뭐 안 들켜보잖아. 위에 자체는 여러분 끝에 이렇게 라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메탈 재질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챔퍼가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얘는 필레가 아니라 챔퍼가 들어가 있네요. 손베겠다. 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위에 상판은 여기 보시면 또 아콘이라고 해서 회사 로고다. 좀 아콘 키보드 여러분 좀 깔끔하게 잘 나와요. 깔끔하게 뭐 잡단 거 안 달려있고. 한번 볼까요? 좀 위생을 위해서 제가 고무장갑을 샀는데 이게 좀 작은 거 샀거든요. 제 손이 작다 보니까. 그래도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남네요. 손이 작다 보니까 작은 장갑을 샀는데 남네. 자, 뭐 선은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천으로 둘러싸 있거나 뭐 그렇게 고급지긴 안 돼 있어요. 뭐 끝에도 그냥 로고판 없이 돼 있네. 우선 키압을 봐야겠죠. 키감은 어떤지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건데 여러분 이게 오테미 청축이거든요. 오테미 청축인데 키압이 모르겠어요. 전 제가 쳐보기엔 좀 높아요. 키압이 높다는 거는 누를 때 좀 누르는 키압, 한마디로 이게 누를 때 다른 키보드보다 조금 누르는 감이 더 심해요.
누를 때 좀 힘들다 그 말이지. 저는 근데 솔직히 요 정도 키압이 좋거든요. 왜냐면 청축도 여러분 키보드마다 천진만별이에요. 좀 스무스하게 눌려진 앞에 이제 리뷰했던 이제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청축인데도 좀 스무스하게 눌려지는 청축, 거의 적축에 가까운 청축이었고, 얘는 이제 그냥 완벽한 청축이에요. 누를 때 누르는 맛이, 소리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누를 때 키압이 좀 세요. 이렇게 소리는 뭐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닌데, 어차피 기계식은 다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흑축이랑 갈축이 좀 낫고, 갈축인가 여러분? 갈축이 이제 청축 다음에 키압이에요. 걔네들은 좀 둔탁한 소리고, 둔탁한 소리. 얘 갈축이죠. 보세요, 얘 소리 좀 작아요. 뭐 이렇게 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차피 시끄러운 건 매한가지 똑같습니다. 누를 때 키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키압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제 늙어서 손가락에 힘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요 정도 키압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뭐 누를 때 힘들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좀 게임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좀 누를 때 나는 이렇게 좀 누르는 맛이 좋다 저처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키보드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말했지만 여러분 키압이 좀 있어요. 저는 근데 이런 키보드가 좋습니다. 이상하게 좀 누르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도 기계식 쓰는데. 누르는 맛도 없으면 기계식 쓰는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냥 일반 키보드 쓰고 말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또 타자고를 치시는 분들은 또 키압이 낮은 게 좋거든요. 왜냐면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는 먹었는데 손가락은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LE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콘이 그래도 여러분 LED가 예뻐요. 저번에 보셨죠? 그때 레트로 기계 시험 거. 이게 밝아서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자 우선은 설명을 좀 볼까요 여러분. 설명서가 없어요 얘네들. 여러분 얘네들은 이중 사출 키캡이네요. 이중 사출 키캡. 이중 사출 키캡이 LED가 좀 더 잘 보인다고들 말을 하죠. 이중 사출 키캡이 뭐냐면 제가 한 개 빼볼게요 여러분. 빼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안쪽에 이게 한마디로 이중사출 키캡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쪽에 조립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얘가 네모난 게 원래 한 개가 있고 요 안쪽에 얘를 한 번 더 집어넣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사출. 원래 다른 키캡들은 여러분 이게 한 개 통으로 나와요. 통으로 이게 요까지 들어간 게 통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중사출 키캡은 얘가 두 번 들어가요. 그래서 이중사출 키캡입니다. 요런 거랑 보시면 돼요. 설명서를 제가 그냥 그 파는 데서 봐야겠네요. 오테뮤 청축입니다. 저렴한 키보드는 오테뮤 청축이 들어가야죠. 좀 가격대가 나가는 키보드는 여러분 5만원대 넘어가는 거 이전부터 다 체리 4거 들어가 있어요. 그냥 구매. LED 설명이 어디 갔니? 아재라 가지고 LED 설명이 없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위에 보시면 FN키가 여기 달렸죠. 위에 보시면 매크로 설정은 다 됩니다. 이렇게 근데 컴퓨터 있고 계산기 있고 윈도우 이제 뭐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웨이브 모드 M3 웨이브 모드 이렇게 된 건가? 잠시만요. FN 페이지요. FN 페이지요. FN 홈 이거군요. 이래 바꾸는군요. 여기 다 물렸네요. 인설트 홈. 이쪽에 다 돼 있네. 게이밍 LED 모드는 뭐지? 커스텀 모드도 있네요. 커스텀 모드. 이것도 이제 LED가 저장이 되나 봐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불을 끄고 한번 볼게요.
자, 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이게 근데 여러분, LED가 안 밝아요. 보기보다 안 밝네. 이게 LED 이제 밑에 불 들어온던데, 이게 안 밝네요. 포세이돈 써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진하거든요, 여러분. LED가 진짜 진해요. 이거 한 3배는 더 진해요. 그 가격대 원래 그 정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 LED가. 그걸 놀래가지고 연보리 한 건데. 볼게요. 우선 LED 누른 다음에, 이게 만땅이에요. 안 보이시죠? 여기 밑으로 내려놓은 거, LED. 보이죠? 최대로 올려도 이 정도예요. 잘 안 보여요. 거의 앞에서 치고 있으면 안 보일 정도네요. 이게. 불 꺼도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뭐 FN키 누르고, 뭐, 바꾸면, 이렇게 모드가 바뀌네요. 숨쉬기 모드구나. 아니 그냥 LED네. 숨쉬기인가? 숨쉬기 모드네요, 여러분. 우선 LED는 여러분 RGB긴 RGB입니다. RGB. 또 다른 거 볼까요? 이건 웨이브네요, 여러분. 웨이브. 또 다른 거 볼까요? 이건 뭐죠? 이건 파도네요, 여러분. 파도. 파도. 총 6개가 있습니다, LED 기능. 이거는, 그냥, 치는 곳마다, 불 들어오는 거. 포엔 다운. 이거는 그냥 이제 게임할 때 그쪽 키만 활성화되나 보네. 여기 끝인가 봐요. FN1, 2, 3, 4, 5, 6. FN 누르고 또 1, 2, 3, 4, 5, 6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LED 값이 설정이 되나 봅니다. 보이시죠? 뭐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F1키 누르고 이거 누르시면 되겠네요. 터치 기능은 없네. 내가 좋아하는 그건 없네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건가 보네. 여기 LED 기능, LED 기능입니다. 별로 LED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보시면 여러분 LED가 진짜 별로 안 진해요. 좀 아쉽네요. 키압 같은 건 괜찮은데 이 보이시죠? 불 껐을 때 이 정도란 말이죠, 여러분. 불 껐을 때? 솔직히 뭐 여러분 이게 2만원대 뭐 기계식 키보드에서 많은 거 바람 안 되죠. 솔직히 이 정도 디자인에 좀 이 정도 키압이면 괜찮아요. LED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보인다가 그뿐이지. 불 끄면 그래도 보이긴 보입니다. 다시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아콘 키보드 104키 이제 좀 저렴한 키보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 제가 뭐 어쩌지 뭐 사라고 구입하라고 그렇게 뭐 말은 못하겠는데 여기 여러분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요 이제 키압이 있죠, 여러분. 키압이나 이 타격감은 저 앞전에 했던 그 키보드보다 얘가 더 좋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리고 솔직히 이제 메탈 재질도 여러분 깔끔하게 좋거든요. 가격대가 싸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그게 이 정도 이제 디자인이 나기 힘들어요, 깔끔하게. 우선은 아콘 이제 이게 마크도 예쁘고. 근데 좀 아쉬운 건 LED가 아쉽네요. LED가 그렇게 진짜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다. 또 뭐 제가 좋아하는 누를 때 퍼지는 거나 이제 일자로 가는 거 그 기능이 없네요. 그 딱 각각 그 LED가 끝이네요. 그래도 한 이제 6만 원대 올라가면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6만 원대 올라가도 얘네들이 뭐 이렇게 뭐 이제 이 느낌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나머지 뭐 LED나 이렇게 좀 재료 같은 이제 마감재가 조금 더 좋다 그뿐이지. 그런데 기계식 키보드를 한번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키보드 같습니다. 처음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사시는데 돈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한 2만 원대 후반대죠. 요 키보드를 한번 사보시면 충분히 입문용으로는 여러분 아주 좋은 키보드 같아요. 솔직히 LED 기능은 여러분 어두울 때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두울 때 보이면 되지 이 키가. 맞죠? 다음번에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